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에서 이제는 풍토병화되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누어 방역과 의료 대응을 달리하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이 2단계,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처럼 엔데믹된 상황이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추어 시작되는데요. 5월 초로 예상됩니다. 1단계에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집니다. 2단계는 대략 7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되면서 감염이 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곳에서 노마스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인플루엔자처럼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점인데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규빈이었습니다.